자,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 공영방송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북한을 향해 메시지를 남겼습니다만 북한의 반응이 영 시원치 않습니다. 일단 대통령의 말씀 보겠습니다. Wir waren immer offen für Gespräche zwischen Nord- und Südkorea. Und wenn es notwendig ist, werden sich auch die beiden 방침이고 또 뭐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단지 대화를 위한 대화가 Wenn es aber Gespräche um ihrer selbst willen sind oder die Gespräche nur einmal stattfinden und dann nie wieder, wird das den Koreanern nicht viel bringen.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아나운서가 이제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을 더빙을 했는데 여성 아나운서 쓰지 않고 남성 썼네요. 네, 한번 독일어를 하려다 이거 버벅거린 사람으로서 좀 그렇습니다. 여튼 남성 아나운서가 더빙을 잘 해준 것 같은데요. 역시 네.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 남북 정상회담에 우리 정상으로서 항상 열려있는 자세. 네. 다만 북한이 핵에 대한 폐기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요. 네. 어쨌든 우리가 언제든 언제 어디서든 북한이 준비가 돼 있으면 우리는 항상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겠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자, 남북관계가 굉장히 어그러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론 때문에 북한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는데요. 해외 순방 활동까지 문제 삼는 논평이 나왔습니다. 그 영상 보시고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설사 누가 무식한 글을 읽으라고 쏘주었다 해도 이제는 청와대의 안방에까지 들어앉았는데 방구석에서 횡설수설하던 안학내의 근성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할 말 못할 말 정도는 가려야 그나마 초보적인 사질이라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자, 아무리 써준 거 읽는 북한 아나운서지만 저 말이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자, 어쨌건 오늘 오후 5시에 북한 방송은 오후 5시부터 이제 중계가 시작되는데 갓 들어온 따끈따끈한 영상을 저희가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메시지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노동신문이 보도한 것과 똑같은 내용이네요. 그렇죠. 네. 북한이 왜 저렇게 화가 났을까요? 네.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해관보 정상회의 개막연설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네. 그렇게 얘기했죠. 영변 핵시설이 폭파하면 네. 체르노빌 사태보다 더 심각한 재앙이 올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한 게 굉장히 화가 난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핵 네. 경제 병진 노선, 네. 이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핵 경제 병진 노선은 아시다시피 김정은의 제1과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 존엄을 건드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북한 언론이 네.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막말을 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상호 비방을 중지하자고 네. 했던 게 북한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심심하다고 생각되면은 이렇게 네. 정말 막말을 네. 담은 논평을 해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도 좀 강하게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북한을 대변하지는 않겠지만 북한으로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가 네. 우리가 먼저 어겼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휴전선 부근을 통해서 우리 민간 단체들이 날려보내는 네. 선전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이 우리 관이, 우리 정부가 주도해서 하는 대북 심리전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 가만히 먼저 어겼다. 이러면서 우리한테 이제 저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까 통일부 대변인이 네.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논평을 내놨습니다. 이런 그 대통령이 지금 나라를 비운 사이에 저렇게 망발하고 오는 거에 대해서 묵과하거나 좌시하지 않겠다 네. 이런 뜻을 남겼죠. 네. 네, 횡설수설하던 안학내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이게 네. 비판도 좀 품격이 있어야 좀 상대가 한번 들어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되겠습니까? 안학내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할 말 못할 말 정도 가리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내놓았습니다. 근데 저건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치면 네. 그 이제 여성에 대한 어떤 비하, 네. 그러니까 네. 대통령의 존엄에 대한 비하도 있지만 여성에 네. 대한 비하까지 같이 곁들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참 뒷맛이 씁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자 오늘은 베를린에서 일정을 보내지만 내일은 드레스덴으로 이동합니다. 예고된 바대로 내일 저녁 6시 때에는 드레스덴에서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중대 연설을 내놓습니다. 마침 저희 뉴스탑10이 방송된 시간입니다. 내일 오후 6시 30분 전후인데요. 저희가 그 상황도 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일 상황과 그에 대한 북한 반응 좀 알아봤습니다.